할때 극적으로 서커스단을 탈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만났잖아. 어. 감동적인 그 장면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. 네. 그런데 방송 카메라가 떠나자 갑자기 엄마가 돌변. 어? 틈만 나면 폭력을 휘두르더래. 심지어 흉기로 다치게 한 적도 있었대. 아. 결국 엄마를 만나지 두 달 만에 현주는 또다시 집을 나왔어. 하지만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엄마가?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의 반복이었어. 아니 그렇게 찾을 때는 안 나타나더니 이제는 엄마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거네. 자, 현주의 마음은 어땠을까? 이 친부모마저도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구나. 그 사람 자체가 싫고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. 그리워하던 엄마를 만났는데 또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슬펐을 것 같아. 아 근데 왜 그랬지? 아까 현주가 결혼했다고 했잖아. 어. 그렇게 어린 신부가 된 것 역시 엄마의 강요로 이루어진 일이었어. 그토록 찾고 싶었다던 딸을 왜 빨리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을까? 왜 그런 거야, 정말? 왜? 현주는 그 이유를 취재 도중에 직접 듣게 됐어.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인터뷰를 보도록 해요. 어머니. 아니지? 돈은? 그 우리 집에서 나갈 때 돈이 얼마에 걸어 있었거든. 교회에서도 줬고. 근데 교회에 갈 때는 한 3,000만 원 있었는데. 돈이 나올 때 2,000만 원이나 하든지 4,000만 원이나 하든지 나왔다고 그러더라. 그러면서 이해 있는데 얘기해야 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이렇게. 아니야 이제. 그 아줌마가 얘기하지 말라 얘 모른다 그래서. 하고 나서 이상하다 참. 고마워 잘 살아줘서 고맙다. 할아버지 안녕. 갈게요. 열심히 살아야 돼. 잘 살아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알고 봤더니 심주의였던 시절 받았던 후원금 또 경기 여자 기술학원의 화재 보상금을 모두 엄마란 사람이 가로챘던 거야.